What's up? What's up? 바로 뜨개서 왔고 돌아가지 않아 이제 슈더 피피 What's up? 점심을 뭐 먹을지 고민하고 있어요. We're never going back. 작업실에 담배 냄새가 많이 배이죠. 예, yeah, I'm for real. 주어, what's up? What's up? 하루에 많이 먹어요. 그래서 요즘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그래서 볼살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났어요. 한 72kg? 막 이래요. 실에서 니를 잃었네. 네, 오늘도 레슨을 해야 돼요. 저 작업실은 가련동에 있어요. 여기는 그 뭐냐, 구산역하고 연신내역 중간쯤에 있어요. 살 많이 쪘어. 두배 정도를 해냈지. 4개월대로 운동 이제 할라고. 예, I'm for real. 이거 이 노래는 더콰이엇 형님의 앰비션이란 노래예요. 용희는 중학교 때, 초등학생 때하고 중학생 때 거기서 다녔었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가는 이제 분당이고. 지금 운동해봤자 키 안 클 텐데 너 진짜 죽어. 이제야 수염이 자리를 잡았네. 가련동에서 간마를 두 번 봤어요. 네, 같은 작업실이에요. 무거운 얘기 못 쓰겠어. 난 진지함 too much. 너무 못 됐어. 작년에 낸 작품들이 살림을 챙겨줬지만 반칙해봤으니 허영심은 됐어. 다음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야 할지 공원이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봤던 것 같아. 잠들지 않은 도시에서 벗어났지. 누가 맞다 뜨니 여태보단 개운한 아침. 여태껏 이 시기에 뭐라도 취할 걸 찾기에 바빴지만 이젠 책임감이 앞서 엄마와 누나 말했어. 전부 책임지려 하지 말라고 늘 산에 새낀 걸 어쩌겠어. 난도 홍원이는 가련동에 없죠. 미금은 본가죠. 네. 옷은 빈티지로 샀어요. 설 잘 지냈다. 심심해서 라이브를 켰는데 좀 이따가 밥을 좀 먹으러 나가야겠어요. 회사 컨택은 몇 번 왔었는데 아직 크게 회사에 뜻이 없어서 회사는 네 회사 별로 뜻이 없어서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안 그래도 제주도 한번 놀러 가려고요. 예. 직업은 백수입니다. 음악하는 백수예요. 코스염만 기를 거고 턱수염까지 기르면 너무 산적 같지 않을까요? 아닌가? 네, 생각해 볼게요. 대학교 다니려고요. 네. 솔직히 잊고 살았어 엄마 생신 Same shit Session Two label No CJ shit 이런 놈 봤나 이 랩 게임 누가 왕 now Cook your one top You just chase out Money tot 어제 같아 오늘까지는 네, 뭐 누나랑 친해요. 저 25살이에요. 댓글 읽을 때만 노래 크는 거 약간 비슷한 것 같아. 건지. 아, 이 노래 덕화야 형 고야드란 노래. T-Money. 올해 아티스트 솔직히 기대하시나요? 네, 기대되죠. 아무래도 이게 노미네이트가 되니까 타투는 다 아파요. I'm bored. 고깃집 아바처럼 Spaceship 괜찮게 생긴 놈이 찍고서 swinging 그걸 만들다가 조금 멈췄어요. 일단은 뭐 노래를 좀 만들고 원래 하던 것들을 좀 해보려고. 고등 래퍼 나왔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러게 한 5년이 지났네요. 고등 래퍼 할 때가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였으니까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아, 배가 진짜 고프네. 뭐 먹지? 여자친구분이랑 며칠 된지 모르겠고 한 5년 됐어요. 예. 목걸이, 왜 목걸이요? 뭐, 예. 연신내 맛있는 밥집이 있나요? 연신내, 아, 좀 나가서 먹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맨날 시켜 먹으니까 이게 배달 음식이지 맛이 없더라고요. 약간 혼밥 할 거. 너 내일 생일이냐? 어젠가 그저께 타치 생일이었던데 생일 축하한다. 목걸이는 그냥 인터넷에서 샀고 그 티파니 앤코 거예요. 녹음할 때 이제 삐걱거리는 소리 들어가요. 그지 같은 랩 다르다는 건 그냥 딱 봐도 알 수 있다는 거 yeah, Q가 가려운 비트를 타는 건 한국 힙합 역사 룸바 나는 것 yeah, 그래,
진정한 pride 언제 어디서든지 난 지켜나가. 담배는 디스 오리진 펴요. 따라와 모두 잡아 모두 알아보든 나 깔아보든 제가 키가 60, 168이고 여자친구가 한 174예요. 네. 한 6cm 차이 나는 것 같아요. LOVE는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언제 내 개판 샤너 불을 붙여요 랩판 봐 앞길가 밥 먹으러 가자고 뭐 먹을 건데 멀리들 발라 먹어버려 반사! 반사! 예! Yeah. 농담이야. 웃어. 웃어. 예! Yeah. 시가지요. 감사합니다. 되게 시가지 가사를 한 20대 초반의 가사들을 붙인 거였어요. 20살에 쓴 거하고 그리고 한 23살쯤에 쓴 가사. 저 인성 별로 안 좋아요. 그건 근육 없는 LL Cool J. 빠진 더 quiet 숨도 quit 우리는 우탱처럼 Not in the fuck with you 프로페셔널 shit 이러니까 랩으로 돈 벌지 감마 형이랑은 나이 차이가 6살 차이나요. 예. 형이 be my love 원곡을 준비했어 마이 스웩 오늘 내가 술제이 대신해서 끝내볼게 잘 가고 있니? 오이 오케이 이거 형 거야. 네, 잘 먹었습니다. 끝난 거였죠? 학창 시절 너무 많이 옮겨댕겨서 뭐 분당 아 아니지 용인에 있다가 분당에 있다가 중국 갔다가 부산 갔다가 막 다시 뭐 분당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너 중졸 아니야. 나 고졸이야. 나 자퇴했는데 그거 뭐냐 검정고시 땄어. 자퇴하자 말자 그 연도에 따서 중졸은 아니야. 영어 진짜 못해요. 공부를 잘 안 했어서. 저는 용인 축전 살았어요. 네, 한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중국 살았어요. 검정고시는 공부해서 따야지. 너도 검정고시 따야 하니? 맘바 A Problem me 맘바 A Kobe Kobe 앨범 스포를 너무 많이 해서 예 울산 어떠냐고요? 울산은 잠깐 뭐 잠깐 있었어가지고 부스 가네 짐
넌 정상 졸업했어? 잘했다. 중국도 아빠 그때 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 회사가 그쪽으로 발령나셔가지고 무선 헤드폰 집에 보스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 덕콘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공연하니까 좋더라고요. 빨리 이 코로나가 좀 어떻게 잠잠해져가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살인지 모르신 분들 많으신가 봐요. 저 25살이에요. 네이버에 쳐도 나와요. 아유, 뭐, 운동을 하기보다 살이 쪘어요.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맘바 에잇. 맘바 에잇. 아 맞다, 그레이 형하고도 그쪽 작업해야죠. 카비 갓댐 트러블라인 최초 트러블라인 노래를 맨날 만들다 보니까 제 노래를 안 들은 지 좀 돼가지고 글쎄요, 맨날 시기마다 달랐던 것 같은데 요즘 잘 모르겠네요. 스피커는 아담 쓰고 있어요. 부스카네 짐. 군대 알아서 갈게, 씨발로마. 어? 운전면허도 알아서 딸게. 어? 키보드 그냥 이거 게이밍 키보드예요. 25살인데 아직도 군대 안 간 게 가능한가? 왜 불가능하지? 너 몇 살이야? 뒤질래? 에? 서울 오시면 연락 주세요. 네. 피부 관리법 저 좀 알려주세요. 피부가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애착이 가는 곡이 그러니까 뭐 어떤 뭐 굳이 고르면 있겠지만 뭔가 항상 좀 이게 좀 계속 음악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가끔씩은 뭐 옛날에 만들었던 곡이 되게 그리워질 때가 있는데 약간 뭐 어제보다 오늘 만든 게 더 좋고 막 그런 것 같아요. 물을 많이 안 마시는데 물 좀 마셔야 되는데 그러게요. The Wizard is Inspect the deck. You God, Ghostface Killer and the Master. M-E-T-H-O-D man. M-E-T-H-O-D man. M-E-T-H-O-D man. Get out my pal. You don't know me and you don't know my style. 그거 그물덧발 그물덧발 쓰레기 포획은 뭐 GD 냄새가 많이 날 수 있죠. 아무래도 약간 YG 패밀리를 되게 좋아했어서. 그리고 아마 제 동년배 또래 분들은
그것도 빅뱅을 안 듣고 자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물을 좀 가져와야겠다. 물을 마셔야겠어요. Hey, you the dumb clown. 가운데만 기르기보다 가운데가 잘 안 나더라고요. 물이 없네. 마실 거를 좀 사와야겠어요. 덴마크 드링크 요거트 요즘 안 마셨네요. 하나 사올까? 덴마크 드링크 요거트 안녕하세요. 있네요.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덴마크 드링크 요거트가 있네요. 말씀해 주셔서 오랜만에 마시는 것 같네요. 아니 저 혼자 안 살아요. 저는 집은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살고 작업실은 이제 간마랑 같이 쓰고 내 앞볕에 애플 파운치네 팝
going. I'm not going to get a little bi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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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bit 엉망이네. 작업을 몇 시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뭐 몇 시간 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스웨덴에 왔어. 오늘 날씨 영화 썼나 봤어. 하루 일과는 자고 일어나서 작업실 와서 가사 좀 쓰다가 노래 좀 듣고 멍 때리다가 레슨하고 또 뭐 만날 사람 만나고 또 뭐 작업할 거면 하고 다시 자고 뭐 그거 반복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아쿠마는 그때 회사 하려다가 준비를 하다가 멈췄어요. 하다가 그냥 네, 집이랑 작업실이랑 가까워요. 레슨생은 지금 9명 가르치고 있는데 약간 그 이상을 좀 초과되면은 약간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안 받고 있어요. 인기는 뭐 인터넷 세상에서 좋아해 주신 거 보고 많이 보고 있고요. 외출을 잘 안 해서 물을 많이 드세요. 축전은 그러게요. 갈 일이 별로 없네요. 그냥 문신 다 아팠어요. 담배 하루에 그것도 모르겠어요. 몇 커피인지 확실히 뭐 없어요. 여기가 녹음하는 작업실이고 이제 여기 밖에 거실에 여자친구 이제 타투 뭐 작업 공간 있고 저기 또 방에 이제 감마 생활 공간 있고 Take off. Smoking weed and bamboo, sipping on private stock. Way back when I had the red and black lumberjack. Whoa, 권기백스. 이번 그게 아닌가? 저와 기백군 덕분에 투팍을 다시 듣고 되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권기백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말 잘하더라고요. 이거 권기백 돈벌이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너무 좋던데요. 요즘 특히 뭔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좀 힙합 같은 힙합이 많이 아, 너무 위험한 발언인가? 어쨌든 네. 좀 어떤 힙합 같은 힙합에 되게 많이 목말라 있었는데 저 기백군 덕분에 네, 존나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한번 들을까요? 가사도 되게 좋았고. 웨스트사이드. 예. 예.
예. 예. 됐지. 예. 패턴에 대해 배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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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전만 해도 담배 두드려 바라켰던 꼬마. 너의 목을 졸라. 힙합. 예. 조밥. 예. 존나 좋다. 예. 내가 지금 피고 있는 것은 사티버. 이 노래 권기백의 돈벌이란 노래예요. 요즘 이 친구 덕분에 한국 힙합 되게 막 뜨거운 것 같아요. 되게 뭔가 거침없고, 물론 듣다 보면은 너무 빡센데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오히려 약간 좀 약간 내가 알고 있는 뭐 힙합하고 되게 예, 그런 힙합인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Westside. 맘에. 처음에 랩 스타일은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어떤 좀 많이 찾아 듣고 좋아했던 노래들 막 많이 따라 해봤던 것 같아요. 많이 뱉어보고 많이 랩을 많이 해봤던, 따라 해봤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따라 해봤던 것 같아요. 예. 괴물로 변해. 건들건들 건달. 아, 여자친구요? 여자친구 그냥 저 좋아서 만나자고 했었어요. 예.